인터넷 웬디 컷 지나서 쌤 나와요. 나오는데 나라고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부담돼. 너무 부담돼. 웬디 씨도 앞으로 머리 안 기르실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았으니. 본인 되게 좋아하는 머리구나. 네, 본인도. 그래서 웬디 씨가 그 머리 자른 이후로 원래 이제 아이돌도 공항 헤매하러 갔을 때 샵에 오잖아요. 네네. 웬디 씨가 안 와요. 머리 자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머리 털어 말리고. 말리고 다시 자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층이 많이 났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님이 아까 막 너무 머리가 촥촥 쳐졌는데 지금 벌써 약간 볼륨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쁜데요? 앞머리까지 자르면 진짜 예쁩니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경미 원장님이 자기가 블러셔 해놓고 예쁜데 했더니 이게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제가 경미 원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계속 팬에 약간 예쁘다, 예쁘지? 저에게도 주문을 거는 거죠. 머리 말릴 때 얼굴 앞쪽으로 손으로 말리는 게 볼륨이 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이 있으니까 이 원리를 또 이용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쏟아서 말리셨다가 앞으로 했죠. 그러면 이제 허리가 살짝 앞쪽으로 향하겠죠? 했다가 다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볼륨이 조금 더 생길 거예요.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볼륨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한번 잘라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예쁘게 앤디처럼 똑같이 해놓으세요. 약간 모든 것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요 웬디 씨 앞머리가 이렇게 막 완전 풀뱅은 아니에요. 약간 시스루인데 숱이 많지 않은 앞머리거든요. 요게 약간 옆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얼마 전에 그거 한 1년 전에 여원이가 스타일링 잡는다고 앞머리 그 잔머리 애교머리 있잖아. 그거를 자르는데 옆에서 이뻐 보이더라고. 어머 여원이 형 이쁘다 이쁘다 같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 얘기하면서 그래서 순철 오빠한테 나 똑같이 잘라줘 여원이랑 이렇게.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여원이 옆에 잘랐어. 근데 여원이 반곱슬이더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원이. 그게 예쁘게 싹 말려서 잔머리처럼 예쁘더만. 반곱슬. 근데 나는 직모잖아요. 이게 파마도 그 시켜줬는데 위로 뜨기 시작하는데 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나? 난 게 아니고 잘랐는데 얘네가 파마도 했는데 힘이 좋아서 살아나네? 그랬는데 그게 길러서 앞머리가 됐나요 혹시? 네 그리고 처음 잘라요. 부담감 상승.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이 머리를 자르시러 오신 분들이 진짜 앞머리는 생각이 없으신데 막상 자르면 앞머리 잘라주세요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앞머리가 있어야 더 완성되는 것 같은. 그치. 옆머리만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많이 없잖아요. 네. 변화가 많이 없으니까. 그쵸. 앞머리는 좀 긴 듯하게 자를 거예요. 네, 웬디 씨도 보면은 좀 짧지 않고. 근데 그 앞머리가 좋은 게 뒤로 넘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는 숱이 많지 않고 옆이 약간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니까 넘겨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보시면 지금 더 자를 거긴 한데 이렇게 넘어가면 옆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앞머리를 부담감 없이 자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민규쌤이 네. 나한테 나와서 오이상이라 그랬는데 그님은 약간 오이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오이상 말고 뭐 계란형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혹시 그렇게 그래요, 그죠? 민규 이사님은 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형. 가지형. 니가 뭐해? 야, 옹이는 가래기라도 하지 가지는 심지어 통통하잖아. 내 볼 통통한 거 아는데 다 윤규가 낫다야. 야! 아, 저 내일 샵에 출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약간 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 가지 요리 좋아해. 층이 났는데 지금 앞머리는 어차피 이 갈라지기는 하지만 이 중간에는 원래가 숱을 제가 많이 안 내드려요. 앞머리는 이렇게 무조건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얼굴형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쫙 연결되면은 잘못되면 얼굴이 동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쫙 연결되면 얼굴이 갑자기 딱 부각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앞머리를 자르는 팁이라고 하면 이 옆을 좀 더 길게 해요. 그래서 요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많은 고민 중에 광대가 고민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나. 근데 모두들 자기가 광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여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광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옆광대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옆광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있던 말든지 어쨌든 저는 이 라인은 되게 이렇게 좀 무겁고 길쭉하게 저는 항상 잘라드려요. 제 앞머리도 약간 그렇게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약간 얼굴이 갸름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이 웬디의 샤밍컷은 이렇게 이 라인 있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이 라인을 살짝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잘라주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여기 잡아보이겠다, 이거.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약간 이런데 옆침이 나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갸름해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머리는 스타일링을 많이 안 해드리거든요. 이 중단발이란 기장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잘못하면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어려운 기장인데, 근데 그 어려운 기장에 만나셨을 때 너무 열심히 스타일링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드라이를 너무 많이 하면은 볼륨도 더 죽고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좀 상쾌해질 수 있어요. 좋아한다. 머리를 100% 말리지 마세요. 한 80% 정도 약간 눅눅한 상태에서 멈추는데 이게 자연 건조되면서 생기는 그 예쁨이 또 있거든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우리. 80% 정도 말리시고 요 페이스라인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요 옆라인 뒤로 귀를 이렇게 둘 다 꽂으세요. 요렇게. 둘 다 양쪽, 요쪽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자연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꽂은 데 이렇게 뒤로 요 층진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얘네가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옆볼륨이 조금씩 살아나는데 이 상태로 말리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말려질 거예요. 자,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거울 한번 보고 오실까요? 대표님 너무 예뻐요. 지금 뭐지? 그 사진에 웬디 씨가 레드 립스틱 발랐더라고요. 레드 립스틱 있나요? 괜찮아요? 네, 너무 예뻐요. 그죠? 이게 스타일링 안 한 게 훨씬 더 예뻐요. 괜찮은데? 괜찮죠? 대표님 너무 층 없이 다니지 마세요. 뭔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나는 그 웬디 씨 따라한다고 검은 단발 입고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없죠. 내가 조금 스타일리시해진 것 같은. 맞아요. 이렇게 좀 내가 멋내지 않았는데 그 멋낸 뭐, 느낌. 헤어가 스스로 멋낸 느낌. 맞아요. 그게 층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스타일링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좀 텍스처가 있어. 뭐라 그래야지? 프리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진짜
이게 이 페이스라인의 커트가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한몫을 합니다. 네. 이 커트의 포인트. 감사합니다. 예쁜데?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잘못 자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꼭 안 잘라도 돼요. 왜냐면 사실 이 커튼 누구나 자를 수 있으니까. 근데 층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이게 망한 사례들은 분명히 층이 너무 많아서, 층이 많아서 망한. 그래서 홍합 물린 것 같지. 아니 근데 서서만 돼야 될 것 같아. 이 느낌 그 알죠? 한 끗 차이. 뭐든 그 한 끗 차이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드는데 서서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생각이 좀 들어.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까도 불안했거든요. 바지. 바지 때문에. 까먹고 있었어, 바지. 바지든, 오이든, 에어박 형이든 다 가능하세요. 바지 형. 오늘 커트 정보가 마음에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빨리 못 맞췄어. 괜찮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진짜 예쁜데. 근데 예쁜데 앞머리 없어도 나 가지 할 때 표정 괜찮은 거야? 가지 형.